본 영상에는 유료 공모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 좀 잘 찍는다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디에디트 스마트폰 사진 어워즈 응모하세요. 1등 상금은 무려 삐라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에디트 리뷰요정 에디터 H입니다. 오늘은 디에디트의 사진 천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벌써 4년째 사진 천재로 활동하고 있는 디에디트 대표 에디터입니다. 사진 천재라는 것이 꼭 이 싸가지 없음과 연결되는 건가요? 미안, 내가 너무 건방진데. 사진도 잘 안녕하세요. 찍으면서. 안녕하세요. 제가 사진 천재 에디터임이에요. 참 이렇게 막 사진을 잘 찍는다. 그럼 오늘 이렇게 대표님이랑 이제 영상을 찍는 이유는 2020년 아이폰 포토그래피 어워즈의 수상자가 발표가 되었대요. 이게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에 이제 전 세계 작가들이 출품을 하며 거기서 작품을 뽑는 공모전인데 벌써 13회째 길. 그럼 13년째 하는 거야? 그건 모르겠어. 수천 명의 사진작가들이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을 출품을 해서 여기서 뽑혔는데 수상작이 다 너무 멋있어서 대표님과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나씩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사진. 짠! 이 사진 내가 찍은 건데? 무슨 개소리예요? 이거 진짜예요, 여러분. 내가 17년에서 다 이렇게 찍었어. 아이폰 10으로 촬영한 사진인데요. 세 명의 소년이 그 인도 갠지스 강을 향해 훌쩍 날아오는 모습을 이렇게 순간 포착을 했대요. 근데 되게 생동감 있고 멋있지? 근데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시칠리아에서, 저희 시칠리아 앞바다에서 이제 세 명의 소년이 뛰어드는 사진이 있거든요. 제가 또 흑백으로 보정도 해봤어요. 보세요. 괜찮죠? 근데 제가 알기로 이 사진은 폰으로 찍은 게 아니잖아요. 네. 제가 찍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 대상 작품이고요. 인스타를 보니까 흑백 사진만 찍는 작가더라고요. 대표님의 점수는? 몇 점 만점이요? 10점 만점입니다. 10점 만점. 이 겐지스의 겐지가 굉장히 뛰어나서 8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대본이 없으면 생기는 일이에요. 지금 대표님이 무방비 상태로 일을 하다가 내가 옆에 앉으라고 해서 앉았더니 카메라 돌아가기 전에 PD들을 보더니 그러더라고. 나 개소리 해도 돼? 죄송합니다. 네, 두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올해의 사진작가상의 동상을 받은 사진인데요. 한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시면 표정이 두 가지거든요. 그렇네. 뭔가 이중노출로 촬영한 것 같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움직일 때 포착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두 얼굴 같은 거지. 이것도 아이폰 10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이 할아버지가 빡쳤어. 이 자식 이렇게 하는데 나 찍힌 거야. 이런 꿀팁이 있어요. 라이브 포토로 찍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 라이브 포토 메뉴에 가면 이중 노출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한 건가 보다. 그걸 이렇게 만지면 걔가 알아서 이렇게 장노출로 한 것처럼 이렇게 탁 합성을 해주거든요. 근데 대표님 진짜 멋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다른 사진 공모전처럼 수상 부문이 되게 여러 가지인데 이거는 추상 부문의 사진이거든요. 멋있다. 진짜 멋있죠. 약간 그림 같지? 사진이 아니라. 되게 멀리서 찍은 건가? 그걸 모르겠어. 되게 멀리서 큰 풍경을 찍은 건지 아니면 진짜 그 국소 부위만 찍은 건지를 모르겠는데 이것도 아이폰 7 플러스로 촬영한 중국 작가의 작품이래요. 그리고 추상 부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요것도 추상 부분에 이제 상을 받은 건데 이거는 캘리포니아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제목을 해석하면 일상의 아름다움이더라고요. 그냥 일상적인 풍경인데 이렇게 찍어 놓으니까 또 크롭을 딱 해가지고 멋있잖아. 주변에 다 안 보이게 해서 요건 아이폰 8 플러스로 찍었다고 하네요. 마음에 드시나요? 솔직히 그 마음에 드는 그 색감이 되게 좋은 사진이네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뭐예요? 좀 심심하다. 그리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사람은 뭘 찍었으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표님 이러시면 진짜 악플 심하게 받으세요. 그래, 악플? 악플화? 아니, 뭐 네가 나한테 뭘 악플 건지. 이거는 그 라이프스타일 부문에서 2위를 한 사진인데 진짜 분위기가 너무 좋죠. 어머, 그러네. 이 약간 이불에 있는 꽃무늬랑 저 그림자랑 이런 게 너무 완벽해. 오후 한 5시 정도에 이제 해가 이제 들고 이제 이 사람이 딱 들어와서 아, 낮잠 각이다. 오, 맞아요. 제목이 Sunset at Room인가? 그랬어요. 너무 멋있죠. 기종은 아이폰 10입니다. 색감도 너무 멋있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여행 부문에서 상을 받은 작품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짠! 우와, 이거 너무 멋있다. 이게 올해 여행 부문 1위 수상작인데 인도 바라나시에 찍은 사진이래요. 근데 이게 제목이 과거로부터의 해방? 뭐 그런 뜻이더라고. 근데 너무 구도도 좋고 이 제목까지 더해지니까 영화의 스토리가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뒤에 새들이 이제 막 날아가려고 확 하는 모습을 다 잘 포착했고 이 노를 젓는 사람의 딱 뒷모습. 상상의 여지가 있는 사진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이거는 기종은 아이폰 10이라고 하고요.
아, 너무 멋있는 거야. 자, 요거는 동물 부문 3위 수상작인데요. 말랐어. 그러게, 걔가 되게 날씬하네. 근데 요거는 딱 보니까 다른 사진들이랑 다르게 좀 선명하다는 생각 들잖아요. 아, 그래요. 네네네. 이게 가장 최신 기종으로 찍었더라고요. 아이폰 11 프로 맥스로 촬영한 건데, 그래서인지 이것 봐, 확대를 해보면 이 그 댕댕이의 발톱이랑 털 질감, 이 사막의 모래알 같은 디테일이 세미라처럼 이렇게 되게 살아있죠. 근데 저는 이걸 항상 보면서 느끼는 게, 항상 최신품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되게 그 예전까지는 아니지만 2, 3년 이상 된 기종으로 찍은 수상작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느껴. 그러니까 뭐 고수는 장비를 가리지 않는다. 맞아요. 그리고 요거는 나는 사실 이걸 왜 뽑았냐면, 요 사진은 외톨이 나무? 올림픽 공원 외톨이 나무인 줄 알고 가지고 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호주 퀸즐랜드에서 찍은 사진이래요. 나무가 진짜 그림같이 예쁘다. 그쵸. 그리고 이거는 약간 좀 드라마틱하게 보정을 한 것 같아요. 아이폰 11 프로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 3분의 1 구도 그 느낌 아시죠? 황금 비율? 네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또 여기서 사진 천재로서 이제 평가 같은 걸 하러 나왔거든요. 아니, 같이 감상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리고 요거는 부문 중에 시리즈라고 이제 연작에 대한 부문도 있거든요. 거기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머. 이렇게 세 명의 타투를 한 여자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세 명의 여성의 사진을 연작으로 찍어놨는데, 이게 아이폰에 있는 인물 사진 모드에 그 조명 모드를 활용해서 찍은 사진인데, 정말 디테일도 잘 살아있지만 이 세 명의 이제 피사체들이 렌즈를 완전 정면으로 바라보잖아요. 맞아, 되게 신기하다. 그쵸? 쳐다보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어서 약간 카메라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생동감이 있어서 되게 나랑 좋았어요. 나랑 눈 마주치고 있는 것 같아. 맞아. 요것도 기기는 아이폰 11 프로 맥스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피플 부문에 1등을 한 작품인데, 이게 어떤 그 전통 의상인 것 같은데 세 명이 빨간 망토를 입고 이렇게, 근데 그거 같다, 인형들 같다. 세 명의 목각 인형 같은 느낌이 좀 있고, 그리고 이 뒤에 한을 끝내준다. 그러니까 너무 멋있지. 그리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꽃을 감싸고 있는 베일? 곰팡이 아니야? 이게 무슨 곰팡이야. 이 부직포 같은 천으로 꽃을 감싸고 있는 것 같은데, 별로 감동 안 했으면서 왜 별로예요 이래요? 네, 저는 마음에 들어서 뽑아왔고요. 어머! 요거는 이렇게 건물에 액자 같은 틈새 사이로 바닷가가 보이는, 너무 예쁘다. 이거 세련된 사진이죠.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 사진 있는데, 혹시 더 구경하고 싶으시면 제가 이제 그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사이트에 가가지고 나머지 수상작을 한번 구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H가 웹사이트에도 막 기사도 써놓고 그렇던데. 아직 안 썼는데. 근데 대표님은 사진 천재로서 이렇게 그 아이폰 포토그래피 어워즈의 수상작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 역시 장인은 이제 도구를 가리지 않고 생각보다 오래된 기종 2년 전 모델을 가지고도 이렇게 멋있는 사진을 찍는 걸 보면서 되게 신기했고, 그리고 또 역시나 좋은 기종이니까 확실히 다르긴 다르다. 그 뭐죠? 앞뒤가 되게 다른데? 왜 달라요? 똑같은데? 앞뒤가 다르지 않았어요? 아주 일관적인데 무슨 소리예요?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에디트에서도 작년에 이어 벌써 2회를 맞이한 역사와 전통의 디에디트 스마트폰 사진 어워즈를 개최합니다. 작년에 너무 재밌었거든요. 장난 아니었어요. 정말 날로 먹는 콘텐츠 너무 좋았어. 아니,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내주는 사진을 보는 재미가 정말 쏠쏠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나는 솔직히 여러분이 사진 너무 잘 찍어서 그때 엄청 놀랐었다. 그 영상이 혹시 보고 싶으면 여기로 가서 작년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고요. 대표님, 어떻게 하면 되죠? 주제는 자유주제로 자기가 이제 잘 찍었다고 생각하는,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이런 사진들을 저희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메일 주소가 뭐죠? 메일 주소는 o@diedit.co.kr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메일로 들어오면 저희 업무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권PD 메일로 했습니다. 이제 권PD가 속가서 이제 저희한테 이제 예선을 치른 다음에 본선 작품을 가지고 오는 거니까 딱 각이 잡히죠.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는지. 권PD한테 잘 보이면 돼요. 안녕하세요, 권PD님. 뭐 평소에 존경하고 뭐 사랑합니다 이런 거 촥촥촥 해가지고 길게 보내요. 그럼 우리가 다 읽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시죠? 기종 상관없이 무조건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어야 돼요. 디카로 찍어놓고 저를 속이시면은 제가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종 상관없이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보내주시면 되고, 응모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응모 기간은 오늘부터, 이 영상이 나가는 순간부터 8월 15일까지 받겠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언제 하지? 당첨자 발표는 8월 말일 전에 하도록 할게요. 계속 안 하면 그냥 8월 말일에 하나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영상을 돼요. 기다려주세요. 너무 기대된다. 그리고 대표님, 상금이 엄청나다면서요? 엄청나죠. 자, 1등이 15만 원이요.
자, 다시 가겠습니다. 1등이 17만 원입니다. 제발! 그릇 좀 키워! 30만 원 드려요. 네. 1등이 30만 원, 2등이 20만 원, 그리고 3등은 10만 원. 요렇게 1, 2, 3등 도합 50만 원을 대표님이 걸겠다고 하십니다. 도합 50인데요? 도합이 60이야? 너무 많이 걸었나? 그릇 좀 키워! 아, 30 더하기 20 더하기 10이 60이야? 바보 아니야. 20에서 이미. 도합 60만 원? 어떻게 이 영상 어떻게 이 1등 3등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이제 또 아차상이나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하고 벌써 아쉬워 벌써 아차상이야. 그러니까 너무 막 부담 갖지 마시고 아 이건 그냥 사람들이랑 공유하고 싶다 웃긴 사진 재밌는 사진 뭐 황당한 사진 이런 것들도 보내주시면 즐겁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는 진짜 그 스마트폰 아티스트다 싶은 분들도 꼭 보내주시면은 널리 널리 여러분의 작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이거 돈을 30만 원 건다고 하니까 우리 애들이 또 돈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자기도 막 출품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막 직원들이 출품하고 그러면 특혜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안 된다. 혹시 하고 싶으면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해라. 그래서 지금 약간 디에디트 이제 직원들이 자존심을 걸고 자기 이제 사진을 공개를 했거든요. 자, 일단 누구 거부터 볼까요? 권PD 보시죠. 권PD 사진 보겠습니다. 오, 비디오 아트 백남준. 나 아까 실수해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 몰라. 백종원? 아, 그럼요. 백종원이죠. 자, 그래서 권PD님, 요 뭔가 이 사이키델릭한 사진의 제목은 뭔가요? 자아분열. 아, 자아분열. 권PD가 평소에 얌전해서 저도 안에 광기가 있을 거라고 항상 생각을 했어요. 4천 오, 아니 또 주말에 전시 같은 걸 은근 보러 다니더라고요. 그러게. 백종원 좋아하는 편인가 보네. 알겠습니다. 권PD의 자아분열 보셨고요. 그 다음은 이제 PDPD, 유니PD 가볼까요? 자, 유니PD 작품은 자, 여기. 귀여워. 댕댕이가? 누구 닮았는데? 셋 다 널 닮았는데? 억울하게 생긴 게 닮았네요. 너무 귀엽게 보이게 생겼어. 특히 제일 뒤에 있는 애가 너랑 닮았어. 두 번째가 나랑 약간 닮았고 야 이거 김석준 이혜민 하경 유니PD님 작품명이 뭔가요? 찹쌀 보리 시루예요. 실제 이름이에요? 찹쌀 보리 시루예요. 아, 어디야? 제주도에 스냅샷을 찍으러 갔다. 기종이 뭐지? 아니 아니 기종. 기종은 똥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니PD는 이 사진을 똥개로 찍었습니다. 뭐라고요? 아이폰 10. 아까 권PD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1 프로로 촬영했고 이 보리 찹쌀 시루 보리 혜민 경화 석준 요 사진은 아이폰 10으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너무 귀엽네요. 제 사진 가시죠. 저는 저도 어쩌다 보니까 또 귀여워. 고양이 사진으로 승부를 보기로 했어요. 여러분 고양이 사진이면 좀 반쯤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참고로 권PD는 고양이 사진이 반칙이라고 하십니다. 고양이 너무 귀엽기 때문에 점수를 매길 수 없잖아요. 자, 저의 사진 작품명은 어흥입니다. 이분께서는 알 것 같아요. 고양이지만 호랑이처럼 기계가 있어요. 아주 용맹하셨어요. 길 가다가 마주친 사진이라면서요?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고양이가 되게 멀리 있었는데 다가가면 놀라잖아요. 요 정도로 멀리 있었는데 이제 아이폰 11 프로 맥스에 있는 2배 줌 기능을 통해서 고양이를 놀래키지 않고 다가가지 않고 2배 줌으로 이렇게 찍었습니다. 얼굴이 있잖아 이 약간 인덕이 있어. 고양이가 뭔지 알지? 이렇게 기계도 있고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 다음 사진은 우리 필름88 에디터 B의 사진인데요. 자, 한번 보시죠. 귀여워요. 그러니까 이런 걸 평소에 찍는다는 게 우리 에디터 B의 귀여움을 잘 대변해주고 있죠. 사진 제목은 제가 미리 물어봤는데 엄마 찾아 산말리라고 합니다. 이거 말고 사실 그 우리 사무실에서 소파에 있는 쿠션을 찍은 사진이 있었거든? 근데 그 사진도 너무 아련한 거야. 약간 감성이 있더라고. 이 사진은 에디터 B가 갤럭시 노트 9으로 촬영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자칭, 타칭, 사진 천재. 아까 오프닝 잠깐 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벌써 4년째 사진 천재로 활동하고 있는 디에디트 대표 에디터입니다. 4년째 사진 천재. 이렇게 말하셨던 분의 아이폰 사진. 정말 기대되는데요. 사진은 안 찍어요, 여러분. 자, 제목은 생선가게 앞에 고양이고요. 실내까지 넘어가고 싶지 않았는데 여러분 아시죠? 간 게 없어요. 사진을 찍은 게 없더라고. 시칠리 아침 산책하다 찍은 사진인데요. 필름 카메라처럼 나왔죠.
진짜 아이폰으로 찍은 거거든요. 보정도 안 보정 안 한 거예요? 어. 아 진짜 이게 원본이야? 했나? 혜민아 보정했잖아. 했네요. 혜민아 지금 돼요, 파일명을 봐. 여러분 사진 파일명을 보정했다고 써 있잖아. 보정을 하지 않으면 또 그게 매력이 없어요. 이 사진은 대표님이 작년에 아이폰 XS로 촬영을 했고요. 확실히 본인이 사진 천재라고 하는 타이틀에 맞게 어느 정도 예술성을 갖춘, 거기다가 고양이라는 치트키까지 넣은 그런 사진을 이렇게 출품을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디에디트 직원 5명의 스마트폰 사진 실력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만만하죠?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공모전에 많이 응모해주세요. 자 이제 이 영상을 보는 분들한테 응모를 장려하는 멘트 한마디만 해주시죠. 네 여러분 많이 많이 응모해 주시고 이게 계속되면은 저희는 이제 한 10회 정도 계속 이어가면서 나중에 그런 것도 할 수 있잖아. 사진전. 아 그래 여러분 사진을 오프라인에서 사진전도 하고 나중에는 여러분 알아요? 1등 상금이 1,000만 원이 될지? 아니 그럴 일은 없어요. 명예를 줄 수 있지. 돈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네. 네 여러분 이렇게 그 아이폰 이제 사진 공모전의 수상자를 살펴보면서 디에디트의 공모전도 이렇게 숟가락을 좀 얹어봤는데요. 많이 응모해 주시고요. 스마트폰으로 많은 작품 사진, 추억 사진 남기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더보기에 내용 정리해 둘게요. 네.